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어스케이커 디바이스의 디스패치 마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. 디스패치 마스터는 하이파이 디지털 딜레이 앤 리버브 페달입니다. 독립적인 딜레이와 리버브 효과를 컴팩트한 하나의 케이스에 넣어 연주자가 원하는 에코 사운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리버브랑 딜레이가 결합되어 있는 페달이고요. 리버브를 노브를 완전히 끄면 딜레이로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딜레이와 관련된 노브를 완전히 끄면 리버브로만 사용할 수도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이 평소에 공간계 같이 들어있는 페달 거기서 리버브만 따로 쓰거나 딜레이만 따로 쓰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막 페달을 막 밟고 뭔가를 세팅하고 하는 게 귀찮았다 라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합니다. 타임 딜레이 타임을 설정합니다. 리버브 리버브 양을 조절합니다. 리핏 딜레이 리핏 횟수를 조절합니다. 네. 아, 일단은 클린 사운드. 네. 네, 마샬이고요. 좋습니다. 실제로 이 이펙터로 뭐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게요. 리버브를 다 끄고 딜레이 소리를 먼저 들어보고요. 좋죠. 다음은 리버브만 켜서 네.
좋네요. 그냥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요런 거 지난 시간에 다뤄왔던 아우렐리스를 포함해서 요런 이펙터를 가장 잘 만들고 가장 지금 큰 브랜드라고 하면 월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월러스는 전반적으로 음색이 좀 다크합니다. 그죠? 다크하다는 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어둡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깊고요. 맞아요. 좀 딥하다. 딥해요. 그러니까 그냥 깊어요.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. 그래서 듣고 있으면은 연주자의 기분을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면서도 맞아요. 굉장히 뭔가 이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면 이 어스퀘이커 디바이스의 제품들, 물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들을 다뤄보겠지만 위상계랑 이 공간계를 만나봤을 때는 굉장히 좀 촉촉하다.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래프를 그리자면 좀 더 브라이트한 쪽에 가깝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러스 오디오가 됐든 뭐 다른 브랜드가 됐든 이렇게 공간계가 합쳐져 있거나 위상계가 합쳐져 있는 지금 나오는 모든 브랜드들은 사운드 들었을 때 와 진짜 이게 사운드 개똥이다 절대 없어요. 절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. 다 양질의 최고의 사운드들을 다 제공을 하지만 이런 뉘앙스 톤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성향 차이가 갈리는 거지 성능 차이가 갈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어스퀘이커 디바이스의 최소한 위상계와 공간계는 좀 산뜻한 느낌을 제공해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선택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. 그 월러스는 약간 맥주로 치면 흑맥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네. 얘는 아마 에일 맥주 네. 같은 좀 이렇게 향도 풍부하고 그 뭐 JHS를 굳이 표현하면 그냥 라거죠. 기본 가장 기본적인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펙터 회사마다 확실히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.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건 확실히 좀 청량감이 있다. 그래서 뭔가 그 청춘이 좀 떠오르는 청춘을 그러니까 그런 뭐 청춘물 드라마 뭐 청춘물 음악 뭐 이런 것들이 뭐 뮤직비디오 같은 거 봐도 그런 게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안에서도 확실히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하는 음악들 들어보면은 그런 레트로함 속에서도 굉장히 좀 어둡고 다크하게 이제 가는 그리고 좀 무거운 주제도 있지만 여기는 확실히 좀 더 이렇게 뭐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. 희망적이고 뭐 애틋하고 뭐 그런 막 첫사랑이 예, 뭐 싱글싱글한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런 사운드들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좋네요.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. 약간 월러스는 내가 고백하면 차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느껴진다면 이 친구는 고백하면 성공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의 굉장히 희망적인 그쵸. 사운드를 들려주고 늘 설레이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어떤 소년과 소녀의 그런 영상이 좀 떠오르는 그런 이펙터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은총씨 먼저 디스패치 마스터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요즘 날씨와 같다 이렇게 드릴게요. 정말 선선하고 뭔가 좋아졌습니다. 좀 기분 좋고 낮엔 사실 조금 그래도 아직 덥죠. 근데 그 더움이 기분 나쁘지 않은 따뜻함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요즘 날씨보다 조금 더 온도가 내려가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온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펙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촉촉하다. 촉촉합니다. 굉장히 산뜻하고 촉촉하고 뭔가 이렇게 이 기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운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다. 이 어스퀘이커 디바이스라는 이름과 이 문어가 이 마스코트거든요. 그런 이미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이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이펙터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스케이커 디바이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